그건 2001년 10월 7일에 시작해서 2021년 8월 30일에 끝났거든요. 20년 전쟁. 미국이 20년 동안 전쟁한 적은 없어요. 최장의 전쟁이고, 이 전쟁의 목표는 뭐였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들어가서 이거를 카불 탈레반 정권을 날려버리고 여기에 민주주의를 심겠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서 국가를 세우는 건 못한다. 잠재적인 위협이 된, 그럼 이미 실질적인 위협이 된 중국으로 간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오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바이든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많은 욕을 들어먹으면서 뺐잖아요. 근데 다시 또 대서양 건너편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미국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또 러시아는 약간 이용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적기다. 최적기라고 봤던 거죠. 왜냐면 3프로TV 스페셜 중동은 왜? 아, 해를 거듭할수록 아주 이분의 커다란 인사이트에 많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남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아니, 정프로는 네. 매번 이렇게 같은 옷을 입어. 저요? 저는 이 옷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저 헨리 코트 바뀌었잖아 옷이. 네, 저는 헨리 코튼 벗었어. 혹시 이제 인남식 교수님 근데 그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 많지 많아요? 인명진 목사도 계시죠. 아, 인명진 목사. 아, 그분이 제일 유명하신 분이군요. 아니, 꼭.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인명진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려시대 뭐 인당장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 잘 모르시고. 네. 야구 선수 한 분 있지 않나요? 옛날에 인호봉이라고. 인호봉 그래 맞아요. 네. 아. 삼미 슈퍼스타스. 네. 삼미 슈퍼스타즈의 아, 인호. 네. 아, 난 머리가 좋은가 봐. 그걸 기억하네. 네. 아, 다 같은 이제 저기 친척이신 거지. 아니, 거의. 삼미 예. 슈퍼스타즈의 가장 네. 유명한 선수가 감사용이고 그 다음에 인호봉이야. 아, 그래요? 아, 거기 성 특이한 분들 많네. 슈퍼스타즈. 자, 우리 인남식 교수님과 함께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이제 인성으로는. 네. 인성도 아주 훌륭하시고요. 네. 우리 인남식 교수님과 함께 아, 오늘은 중동에 어떤 얘기를 한번 좀 가봅니까? 미국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미국. 네. 보통 네. 우리가 중동 국가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터키 이런 나라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중동의 정치 지형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영내 국가보다 미국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네. 사실은 중동에서 벌어졌던 일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네. 아. 그거를 좀 연결 지어보고 아, 싶다. 현재 우크라이나 생각입니다. 사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이 지금 이렇게 흘러온 배경에 아. 사실은 9.11 이후에 네. 미국의 중동 개입이 만들어놓은 여파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군요. 네. 하긴 중동을 이해하려면 또 미국을 우리가 둘째놓고는 뭐 이야기가 그렇죠, 어려울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익은 그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석유, 두 번째가 냉전기의 친미 국가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 안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지켜오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에 미국이 중동에 공을 들여왔는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셰일 혁명 이후에 석유의 그 가치가 떨어졌고 미국 스스로 산유국이 되어버렸고요. 네. 두 번째는 냉전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자기 진영으로 여러 나라들을 설득하면서 묶어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졌고 네. 이스라엘 안보 하나 남아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끌고 갈 수 있게 됐다는 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아. 중동을 떠나게 됐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저는 9.11이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9.11 그때 정말 충격이 전 세계 충격이었죠. 그렇죠. 네. 그때 교수님은 그냥 국립외교원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계속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죠. 영국에 있었을 때. 아, 더라메. 네, 네. 아, 영국도 난리였죠, 네. 그 사건에. 난리 정도가 아니었죠. 네. 엄청났죠. 그거는 저도 사실은 그날 TV를 보면서 저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어디서 옛날 영화에서 따온 아~ 클립을 가지고 뭔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단 한 번도 자기 본토에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스스로 월드 아일랜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대서양이 있고 왼쪽으로는 태평양에 있어서 누구든지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매우 강했는데 전쟁은 수없이 참전했죠. 양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뭐 이라크 전쟁 많이 참전을 했지만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가 어느 날
너무나 평온한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아. 맨하탄의 월드 트레이드 타워가 자국의 민항기가 와서 들이받음으로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때 죽었던 2천 명 넘는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왜 죽는지 몰랐을 거예요.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가면서. 왜 무너졌지? 이러면서 죽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던 게 전쟁을 수없이 하긴 했지만 그 모든 전쟁은 어디서 싸우는지 알았고 누구와 싸우는지 알았고 전황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두렵진 그렇죠.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의 일상이 갑자기 무너지는 전쟁을 본토에서 처음으로 목격한 거였죠. 그게 1차 충격이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국민들은 2차 충격에 빠집니다. 9.11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게 뭐냐면 이 짓을 저지른 놈들이 누구지? 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딱 언론에 뜨기 시작을 했는데 19명의 소위 그 용의자들의 리스트가 떴어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5명이 사우디 사람이었고 4명이 이집트 출신이었습니다. 네. 이게 왜 충격이었을까요? 사우디는 전통적인 우방이잖아요. 친미 거의 동맹에 가까운 나라죠. 네. 그리고 이집트 역시 공화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잘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동의 반미 국가는 수두룩했어요. 이란, 시리아, 이라크, 수단, 뭐 레바논 전부 반미 국가인데 정작 가장 공을 들여왔던 두 나라 출신 19명이 알카이다로 여기를 때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네네네.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비슷한 테러가 일어났는데 아시아계가 했다. 이게 뭐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여기 아니야 하고 봤더니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막는 게 외교인데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외교를 했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매년 10억불 가까이 줘가면서도 계속 이제 이걸 해왔는데 정작 그 나라 정부는 미국과 가까웠지만 그 나라의 대중들은 반미로 똘똘 뭉쳐서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몸에다가 폭발물 감고 우리가 아이디 급조 테러. 폭발물로 하는 자살 테러랑은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가서 조종사 면장 따고 비행기 하이잭 해가지고 가가지고 들이받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뉴욕뿐만 아니라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펜타곤으로도 향하고 그렇죠. 있었고 아, 네. 맞아요. 백악관으로도 향하고 있었어요. 네. 전 세계 어떤 강대국이 심지어 소련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 갖다 놀래다가 나중에 뺀 그 정도였는데 이거는 소위 제국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심장부를 뭐 정체도 모르는 19명의 청년들이 강타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나라를 지킬 수 있나? 이 공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여파로 2001년 9.11 딱 터지고 나서 10월 7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이 알카이다의 본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이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니까 막 옥신각신하다가 미국이 이제 때린 거죠. 그 전쟁은 일종의 자위권 차원에서의 전쟁으로 볼 수 있어요. 공격을 당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은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2년 1월에 당시 부시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우리가 흔히 SOTU라고 하거든요. 그 State of the Union Address 연설을 통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공표합니다. 네. 그 테러와의 전쟁을 공표할 때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 미국이 선제 공격까지 가능하다. 9.11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조치를 다 한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 세 나라를 주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게 혹시 어딘지 기억하세요? 세 나라. 이란. 네. 이란. 아프간.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예. 사우디는 주적이 될 수 없죠. 안 했을 것 같고. 네. 북한? 북한. 또 하나. 아. 이라크였습니다. 아.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를 뭐라 그랬냐면 악의 축. 아, 영어로 Axis of Evil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듣네. 악의 축.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건데 네. 2차 대전 전범 국가 세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제가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독일. 전범국 세 나라 일본 이탈리아 들어가 이태리 예. 그 세 나라를 뭐라고 불렀죠? 그게 악의 축이에요? 아닙니다. 추축국입니다. 엑시스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게 엑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엑시스 오브 이블이 악의 축이라면 엑시스 세 나라는 추축국이었고 2차 대전 전범국가입니다. 아. 그리고 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악이라는 표현을 누가 썼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80년에 당선이 되고 나서 소위 소련과 아주 강한 군비 경쟁을 하잖아요. 그 SDI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 전략 방위 구상을 내놓으면서 압도적인 소위 그 군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소련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아. The Empire of Evi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1월에 부시 대통령이 만들어서 세상에 던졌던 악의 축 세 나라는 2차 대전 전범 국가 세 나라와 냉전 반세기 동안 음험한 크렘린을 지칭해서 그거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듣던 미국의 대중들과 유럽의 그 청중들은 엑시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히틀러가 떠오르고 무솔리니가 떠오르고 또 일본의 도조 히데키가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불까지 이제 종교적으로 이게 수사학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축 그러면 굉장히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조어 자체가 오히려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확 이렇게 와닿는 의미가 좀 던지는 단어였는데 문제가 뭐냐. 이란, 이라크, 북한 그 당시에 9.11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의 주적 그래서 정권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시 정부가. 근데 이 세 나라는 알카이다와 상관이 없는 나라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알카이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 나라를 지칭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하겠다고 나선 거죠. 북한은 좀 억울하겠네.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 김정일 위원장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밥 먹고 있는데 지도자님이 우리가 악의 축에 포함됐습니다. 내가 왜 거기 살아와. 여기서 스텝이 꼬인 거죠. 미국이 사실은. 왜냐하면 한번 잘 보십시오. 되게 재밌는 게 악의 축 세 나라가 이란, 이라크, 북한이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면 이란과 이라크는 중동에 붙어있는 두 나라입니다. 접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전범국가 세 나라 독일, 이태리 유럽에 붙어있는 두 나라입니다. 일본 유라시아 대륙 관통해서 동북아시아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지정학적 코드화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적을 딱 설정할 때 이게 이미지로 확 넘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 이게 2차 대전 전범 그 극우 파시스트 국가들의 재현이다. 21세기판 재현인데 훨씬 악하다. 이놈들은 9.11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대전만 해도 전장은 유럽과 동아시아였는데 악의 축은 전장을 뉴욕과 워싱턴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놈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악의 축의 3대 요건이 WMD 우리가 대량 파괴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만들려고 할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알카이다와의 연결이 있을 것. 네. 세 번째가 나쁜 놈일 것. 근데 이제 뭐 세 번째는 맞는데 앞에 두 개는 안 맞아요. 심지어 그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굉장히 반미 국가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란이 반미 국가로 전환하고 나서 여러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무함마드 하타미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미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갔죠. 예, 그럼 재선됐어요. 그리고 재선됐다는 건 뭐냐면 이란은 아주 독특하게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선거 잘 안 하는데 해도 엉망인데 이란은 비교적 공정 선거를 해요. 그래서 4년마다 대통령을 바꿔요. 근데 재선됐을 때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란의 대중들이 미국과 잘 지내기를 원하고 있었고 9.11이 터졌을 때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계속 발신을 했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와 이집트 출신들의 테러리스트잖아요. 순위파예요. 그러네.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슬람이 아니야. 쟤네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평화롭게 이슬람을 대신해서 저런 알카이다 같은 애들을 응징하겠어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발신했어요. 근데 악의 축이 된 거예요. 근데 악의 축 1번이 됐죠. 아 너무 억울하겠다.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나섰고요. 왜 근데 그 나라들은 왜 찍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희생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만큼 사실은 독재국가고 잘못했죠. 근데 적어도 테러와의 전쟁의 타겟이 되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던 소위 외교 안보의 핵심 소위 그 전략가들은 네오콘들입니다. 아 럼스펠드 뭐 이런 사람들. 럼스펠드를 네오콘으로 분류하진 않아요. 럼스펠드는 원래 컨. 원래부터 컨서버티브고 딕 체니, 뭐 도널드 럼스펠드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보수였어요. 근데 네오콘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것도 규정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원래는 70년대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학부를 다니거나 어렸을 때 케네디를 추종하는 민주당 지지자 또는 리버럴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카터 그 어간에 79년에 많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 진주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락 저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친미 정권이 반미로 바뀌기도 하고 억류되고 네. 억류라고 하는 거는 52명의 미국 대사관 인질들이 444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에 네. 샘물교회 피랍 사건 때 네. 23명이 44일 억류됐을 때 대한민국의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하잖아요. 전부 네. 다 막 카불. 아.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그 대사관 직원? 직원들 52명이. 그러니까 대사관이 침탈당했다는 건 영토 침탈이고 자기 국민이 지금 억류된 상황을 1년 3개월 동안 지켜봤어야 했고 그때 카터 정부가 특수부대까지 보냈는데 결국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지켜보면서 야 세상은 인권과 자유주의의 문 뭐 이런 레토릭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레이건이 등장을 하니까 소련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컨서버티브로 전향합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나쁜 일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 이건 제 견해인데 알카이다 같이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한테 우리가 당한 건 뼈 아프지만 이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얘네들은. 근데 진짜 앞으로 미국의 제국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냉전을 무너뜨리고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려면 걸림돌이 될 만한 나라들은 지금 이 기회에 왜냐하면 됩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때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요. 테러를 응징해야 돼. 왜냐하면 9.11이라고 하는 게 가져다 준 게 너무 컸으니까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애국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면 막 그 무제한 검문 검색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그렇죠. 상당 부분 양보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악의 축 세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라크는 원래부터 이 네오콘들이 싫어했던 사담 후세인은 제거해야 되는 세력들이었고 근데 이제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의 그 참모들의 이견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부시 때 이라크 전쟁이 걸프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쿠웨이트를 사담이 침공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사우디와 손잡고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밀고 올라가가지고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을 때 그때 오버오피스에서 사담을 제거하자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외교 참모 두 명이 아주 유명하죠. 제임스 베이커 더 3rd 국무장관하고 브랜트 스코크로프트 그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이 안 된다. 사담을 제거하는 순간 중동의 균형이 무너진다. 얘네들이 빌런이지만 얘네가 있어야 우리의 더 주적인 이란이 견제가 된다. 이란 이라크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놔두고 계속 제재하고 오히려 사담 후세인은 살려놓고 계속 우리가 못 살게 구는 게 균형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아버지 부시의 참모들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전법이었다고 봐요. 근데 네오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어딨냐. 힘을 가지고 해야 이게 정인데. 그래서 그때 사실은 네오콘 중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사람이 폴 월퍼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백악관에 있었다는 거죠. 네. 끝까지 사담의 제거를 주장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9.11 터지고 나서 사담 제거 이제 때가 왔다라고 네. 된동하고 그 당시에 딕 체니나 기존의 보수적이었던 부통령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라크의 석유 이익에 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연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의 주의자였던 네오콘과 석유 인더스트리와의 이익이 결합되면서 이라크의 전쟁이 2003년 3월 20일에 시작됐다고 보는 네네네. 거고 부시 대통령은 신실한 회심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악의 무리들은 없애야 된다고 하는 신앙심이 많이 발동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설도 있고 모든 게 네. 모든 게 이제 엮여 돌아갔던 거였던 네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은데 안 되죠. 이라크 전쟁 통해서 2003년 3월에 시작해서 2011년 12월에 철군을 하는데 5만 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4,488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아이고. 1조 달러 썼습니다. 근데 이라크를 보니까 원하는 민주주의가 딱 정착된 게 아니라 뿌리 내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란 쪽으로 자꾸 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때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담을 날리고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라크는 수니, 시아, 쿠르드가 네네네네. 있다고 했잖아요. 사담이 수니파 20%의 소수파잖아요. 사담을 날리니까 이제 여기 누가 통치해야 되죠? 시아. 시아파가 통치해야 돼서 미군과 시아파가 손을 잡았는데 이 시아파가 한 번도 나라를 다스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소위 스테이트 크래프트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네. 다 망명 인사들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러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아요. 그래서 일종의 국가 건설에 군정 비슷하게 들어오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담의 잔당들, 이 수니파들은
자기들은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목숨 걸고 싸우기 시작을 하고 걔네들이 이제 점점 흑화되면서 알카이다와 연결이 돼요. 아. 그래서 그게 나중에 IS로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압도적인 군대인데 왜 이렇게 쟤네 게릴라한테 판판이 당하지? 이거를 거의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결국은 이라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안 되고 이란으로 이제 넘어가는 걸 목도하게 된 거고 나중에 IS가 그 자리에 나오게 되잖아요. 제가 미국의 납세자라도 도대체 왜 우리가 이라크에 있지? 이라크 전쟁 왜 하고 있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저렇게 무능한 정부를 계속 우리가 옆에 가서 죽어가면서 5천 명 가까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장병들의 죽음을 희생해야 될 이게 가치가 있나? 이걸 이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건 2001년 10월 7월에 시작해서 7일에 시작해서 2021년 8월 30일에 끝났거든요. 네. 저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빼면서 20년 전쟁 미국이 20년 동안 전쟁한 적은 없어요. 아. 최장의 전쟁이고 이 전쟁의 목표는 뭐였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들어가서 이거를 카불 탈레반 정권을 날려버리고 여기에 민주주의를 심겠다는 거였는데 탈레반을 20년 동안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들어가서 못 없앴습니다. 미국만 들어간 게 아니라 나토 27개국 다 들어왔는데도 못 없앴고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들어간데도 못 없앴습니다. 여기서 2,664명인가 2,446명의 미군이 죽습니다. 돈은 2.7조 달러를 씁니다. 애플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이게 그 결국은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20년 동안 뭐 한 거냐? 왜 싸웠어? 라고 하는 질문을 안 던지면 이상한 거고 네. 그다음부터 미국의 여론은 야 이제 웬만하면 세계에 싸우지 마. 개입하지 말자. 어차피 그래서. 그리고 자기들이 역사를 반추해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자기 들어가서 나쁜 놈들 다 물리치고 다 평정을 해줬는데 거기에 좋은 결과로 귀결된 케이스가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잊혀진 전쟁이라고 별로 신경 안 썼다가 요새 막 이제 다시 이게 재평가하고 있는 거죠. 6.25? 6.25를.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여론은 네. 영어로 no boots on the ground. 적어도 지상군이 가서 죽는 건 이제 안 본다는 거였고 그러면 로컬들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도 연결이 돼요. 바이든이 정말 욕 먹어가면서 정보 판단이 있긴 했지만 실수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에서 뺐어요. 카불에서. 네. 미군 다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서 국가를 세우는 건 못한다. 나쁜 놈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미사일로 응징해주는 정도는 할 테니까 그건 너네 이슈가 됐다였는데 이제 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방향은 뭐로 가냐면 이제는 어떤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지역을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관할하면서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이 된, 그럼 이미 실질적인 위협이 된 중국으로 간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오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바이든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 오다가. 아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많은 욕을 들어 먹으면서 뺐잖아요. 근데 다시 또 대서양 건너편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미국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시 때만 해도 호기롭게 전 세계에다 우리는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악의 축을 상대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쓸 때 과연 두 개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지금 아무도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걸 또 러시아는 약간 이용했을 수도 당연히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적기다. 최적기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미국 정치 전문가는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네. 사실은 미국에서 선거를 좌우하는 거는 대외정책이 아니라 국내 정치고 경제인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지표들로 봐서 안 좋죠. 아주 안 좋거든요. 아주 용감한 대외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지율이라고 하는 걸 칩으로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정책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결국은 중동에서 호기롭게 들어가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원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이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야, 미국이 참. 그럼, 야, 그러면 네. 우크라이나 저거 그냥 간 보고 끝나고 그러기 어렵겠네요. 어디가요? 미국이? 아니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날까 안 날까 지금 그래서 미국 어제도 미국 주식 폭락했거든. 또 네. 거의 다 유럽산 다 철수하고. 네, 의견이 막 갈려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진짜로 이거는 무력 충돌이 있다고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가 지금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의심도 네.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우리가 선도하겠다고 했던 미국이 아 이제 우리 그거 못 하겠어. 이제 내려놓을래. 저희 외교원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대사님의 아주 절묘한 표현이 그동안 전교 1등도 하고 반장도 했던 미국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전교 2등이 이상하게 치고 올라오고 막 시험지 또 빼돌리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1등도 놓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반장 내려놓는 그리고 난 공부만 할래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이 엉망이 되는 구조에서 다시 1등을 저 반장을 소환하는 구조 그 사이에 끼어있는 미국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 이게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네네. 중동에서 시작된 하나의 그 딜레마 뭐 이런 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악의 축 세 나라 가운데 이라크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뭐 어떻게든 뭘 하긴 했고요. 네. 이란이랑 북한은 특별한 액션이 있었나요? 그냥 경제 제재 없었습니다. 정도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네. 이제 미국이 이라크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어요. 국제적으로. 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개시한다고 그때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가 가지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고전적인 미국의 동맹국 나토 동맹국이었던 프랑스 독일이 결사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하자면 항상 같이 했던 캐나다도 이 전쟁은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 자체가 처음부터 스텝이 꼬이니까 미국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중동을 전부 민주화시키겠다고 하는 구상을 내놓게 되고 중동 민주화 구상이라는 걸 내놓게 됩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못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아랍의 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네 도대체 이 전쟁 왜 한 거야? 라는 질문에 부딪혔거든요. 그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는데 알카이다와 연결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이. 두 번째는 WMD가 있다였어요. 네. 근데 들어가서 이라크 전역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 없었어. 못 발견했죠. 그다음에 없었죠. 알카이다 커넥션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을 근거 없이 해버린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 급히 2004년 6월에 G8 정상회담이 미국 조지아주 CIA랜드에서 열렸는데 그때 사실 우리가 이 전쟁을 한 이유는 중동의 민주주의를 편만하게 심기 위해서 했어. 그러므로 앞으로 중동 민주화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막 기금 만들고 이래요. 그래서 중동 각 국가들을 선거하게 하고 이렇게 바꿔나갑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되는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중동의 토양 자체가 이식된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할 그런 계기가 아니었어요. 선거를 했어요. 실제로. 선거를 하면 이 친구들의 표가 누구에게 가냐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원하는 세속주의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지도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원리주의 정확합니다. 2006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입법의회 우리 따지면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안 네.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 국가로 승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이 압박을 해요.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러고 했어요. 그때 하마스가 이깁니다. 하마스는 정강 정책이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지워버리는 애. 그러니까 부시 정부가 압박을 해서 했는데 국민 투표는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도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과연 민주주의를 프로모트하는 게 맞느냐에 관한 그게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중동의 일대 혼란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10년 경험을 한 미국은 못해먹겠다. 아 이제 나와야 된다. 이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정확히 간파한 사람이 오바마였죠. 부시 때 네오콘들이 이상을 딱 들고 들어가서 네. 중동을 민주주의로 만들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믿었고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제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9.11을 계기로. 그때 네오콘들이 믿었던 신봉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국제정치 이론 중에 민주평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Democratic Peace Theory라고 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마이클 도일 이런 교수들이 이제 주창한 이론인데요.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국가끼리는 전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심을 텐데 말 안 듣는 민주주의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겠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안 돼요. 민주주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만 4천 명 가깝게 죽어가고 4, 5천 명 가깝게. 그러니까 오바마는 그걸 지켜보면서 이거 완전히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공약을 내세웠냐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군. 그다음에 이슬람은 이슬람권의 문화에 맞는 정치 체제 인정. 민주주의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의 일종의 방향은 정해집니다. 고립주의로 나갑니다. 네.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아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냉전까지는 우리가 무너뜨리면서 압도적인 제국으로 갈 거라고 믿었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하면서 발을 띄게 되는 거고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저는 세 명 다 그 맥락에서는 동일하다고 똑같다.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중동에서 손을 털고 나. 그러면서 타겟팅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가는 거.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뭐 뭘 해봐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제도를 심으려고 했는데 선거하면 죄다 막. 그러니까 아랍 스프링이 2011년에 터져서 이집트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네. 호스니 무바라크라고 하는 대통령 31년 동안 계엄 통치하다가 이제 시민혁명에서 물려나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무함만 모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에요. 무슬림 형제단은 네. 조금 과장하면 영미권이나 서양에서는 알카에다의 원류라고 보는 미국의 동맹국에 가까운 우방국의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기함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여기 선거 자유로운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 죄다 다 과격 이슬람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겠구나 하면서 이제 손을 띄게 된 그런 네.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때 아까 우리 저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시리아 돌아다닐 때 사람들 너무 평화롭고 착하더라는 말씀 이제 주셨잖아요. 네, 네.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이 착한 분이실 네, 텐데 네. 그러면 그런 뭔가 좀 전투적인 혹은 좀 과격한 이런 분들은 안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다 과격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오히려 서구 쪽에서 볼 때 네. 그 하나의 이미지가 너무 압도해서 그런데 네. 그 안에서도 뭐 다양한 이념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분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지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위대하신 알라의 통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하디즘을 한다든지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는 표가 다르게 갈 수 있지만 그걸 네네. 내놓진 않으니까 그냥 표를 던졌죠. 근데 뭐 그럼 그다음부터 굉장히 이제 또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미국에 살아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미국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네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대외 정책에서 그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이 그냥 예외 없이 프라이오리티가 되는가. 그죠? 그냥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믿는 뭐 크리스찬, 이게 원류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국. 유대인들이 워낙. 예, 유대인들이 워낙 돈 많고 뭐 파워풀해서 예? 그런 건지 사실 그걸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것도 되게 좀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한 3시간 또 강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간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네. 발생했을 때 네.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홀로코스트의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피난선이 미국을 향했을 때 돌려보내기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초기에 그 독일과의 문제를 별로 이렇게 원치 않아서 여러 가지 뭐 그게 있는데 그 네. 전쟁 개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제 거리두기가 초기엔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하는데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너무나 사이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건국했을 때 미국 워싱턴 내의 전략가들은 이스라엘을 거리두기 하자 심지어는 승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냉전의 설계자였던 마샬 국무장관이나 또는 조지 케난이라고 이 봉쇄 정책을 설계한 나중에 소련 대사한 이런 전략가들도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가 아랍 국가들과 척지는 일, 석유를 가지고 있는 아랍 국가와 척지는 일은 외교에서는 이건 미친 짓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루만이 그걸 바꿔버립니다. 중동 전역이 우리랑 너무나 이질적이고 생소한데 이스라엘 하나가 민주주의가 그나마 가능하고 이 친구들이 뭔가
우리랑 파트너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아직은 좀 못 믿었지만 그래도 지원해 이렇게 가게 되고 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좀 많이 번지면 좋겠다 좋겠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있었구나. 말이 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랍에는 그 당시만 해도 잘 없었던 거죠. 네.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아이젠하워 때는 또 거리두기를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네. 그때 이츠학 라빈 전 총리 오슬로 협정의 주역이었다가 암살당한 이츠학 네. 라빈이 주미대사로 갔을 때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게 뭐 뭡니까? 그 저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 캠프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를 주저 이렇게 중재하죠. 그게 이제 미국이 카터 대통령이 중재하고 그때 그때는 메나셴 베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 그렇죠. 아나르 사다트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네.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1970년에 이츠학 라빈이 미국 대사로 갈 때 그때 메나셴 베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였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던 정치인 중에 하나가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죠.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미국이 보니까 정권에 따라서 또 의회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는데 너무 피곤하다. 완벽한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걸 모색을 해요. 그러면서 소위 지금 우리로 한참 요새 떠 있는 공공 외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게 뭐냐면 대중들을 파고드는 외교입니다. 국무부대 외교부의 외교는 하지만 미국 대중들의 관심사가 어딘가를 보니까 미국의 건국의 이념은 소위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인데 네. 특히 남부 서던 바프티스트 바이블 벨트에 있는 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상극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학살은 전부 기독교권에서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포그롬도 마찬가지고 그 러시아 짜르의 유대인 학살 그다음에 중세 내내 유럽을 강타했던 반유대주의 그 뭐 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샤일록에 대한 것도 다 그 그 유럽의 이야기거든요. 기독교권에서 유대인들을 예수 죽인 민족이라고 되게 네네네. 미워하죠. 4세기부터. 그렇죠. 네. 오히려 이슬람권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았어요. 이슬람권에서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 공동체가 있었는데 레콘키스타라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그렇죠. 다시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왔을 때 이 이슬람이 쫓겨날 때 유대인들이 같이 나와요. 나는 이슬람 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못 있겠어. 쟤네 또 우리 차라리 이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슬람과 유대교가 원수인 것 같지만 역사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컬해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데 70년대 특히 미국의 남부의 근본주의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정부에서 미국 복음주의 단체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대거 이스라엘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구약성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소위 메시아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계에. 그게 뭐냐면 종말론인데 네.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회복됐을 때 마지막 그 재림의 시대가 오고 세상이 평정해 온다라고 하는 뭐 아주 러프하게 말하면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인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프로모션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 반유대주의 정서가 사그러들면서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아 그래 유대인 우리의 형제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자기들의 생존 전략이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정책이 이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 옮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성서 종말론자들에게 보면 이거는 트럼프가 성서를 실현시키는 테라비브에서 글로 옮기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손으로 가도록 역사를 순방향으로 진척시켜주는 영웅의 행위인 거죠. 그럼 재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다음 단계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의 종말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성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공공외교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류의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중동 내에서 그 모사드나 신베트라고 하는 정보 첩보 기관을 통해서 중동 내의 현재 수많은 정보들을 이스라엘이 축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정책을 펼 때 이스라엘 모사드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동 정책을 펴기 어려운 구조를 또 만들어냅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동시에 네네. 미국 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치적으로 정치 예, 아이팟 같은 걸 만들어서 로비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깝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이런 얘기해요. 네.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방위 조약이 보통 근간이거든요. 우리가 공격당하면 미국이 네네네네. 들어오고.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맹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물어보지. 군사 동맹이 아닌군요. 네, 아니에요. 전혀 그런 조약이 없습니다. 오. 근데 미일 동맹이 강할까요?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관계가 강한. 이스라엘은 거의 뭐 그렇죠. 어떤 외교 무대에서도 미국은 절대로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다른 말로 인지적 동맹 관계라고 얘기해요. 종이 쪼가리 없어도 네, 그냥 네. 우리는 동맹이야. 이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한미 동맹도 좋고 모두 좋고 아무튼 그 동맹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거는 어떤 뭐 조항을 우리가 얼만큼 멋있게 수정해가지고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가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이게 이제 동맹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역설적으로 미 이스라엘의 그 인지적 동맹 관계가 미국을 저는 수렁에 빠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80년대 전까지는 인지적 동맹 관계를 우리가 생각했었지. 근데 8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실 카터 이후부터는 이게 다를 수도 있구나 말이야. 네, 그걸 거죠. 알게 된 거지. 네, 그런 다음에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가 사실 최근에는 다시 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80년대는 진짜 미국은 진짜 이렇게 많이 이완됐었지. 왜냐하면 미국 문화원 점령 점거하고 뭐 반미정서가 좀 있었죠. 미제국주의 뭐 물러가라 엄청나잖아. 지금 요즘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한국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중동에서 보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하고 이랬을 때 중동 전체의 반미 감정이 완전히 드글드글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나갔거든요.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뭐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가 들어왔어요. 근데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부를 지난 10년 동안 보호를 하면서 50만 명이 죽었거든요. 배럴범이라고 하는 통폭탄을 쏩니다. 이거는 인도주의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네네네네. 무기고 심지어는 2013년에 화학무기까지 썼다고 알고 있죠. 근데 러시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아사드 정부를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의 대중들은 야 그래도 미국이 낫다. 미국은 말이라도 민주주의, 인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중들이 그 이중성을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이라도 하고 들어왔으니까 기대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너네 왜 말과 이게 달라라고 걸 수 있었는데 이 러시아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거는 정부의 주권의 문제고 반군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중동의 가장 하나의 드러난 현상은 뭐냐면 독재 정권들은 러시아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내란이 일어나고 하면 지켜줄 테니까 네네네. 반면에 대중들은 이제 러시아를 또 싫어하고 뭐 이런 구조가 얽혀 있으면서 상황이 진짜.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남식 교수님과 함께 미국이 지금 미국이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어떻게 뭐 대외 정책들이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게 가지로 탁 하면은 한 가지마다 한 서너 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그냥 큰 그림에서 그렇죠. 미국이 처해 있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포도가 큰 송이가 이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대정책의 변화 오늘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중동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인남식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